자, 오늘 이야기는 new trainers. trainers. 그래서 new가 새로운 거죠. 새로운 trainers. trainers는 이런 운동화를 train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화. 자, 읽어보죠. Chip wanted new trainers. 자, 이것도 wanted가 아니라 발음할 때 항상 얘기했죠. wanted new trainers. 그래서 Chip이 원했어요. 새로운 운동화를. 자, 그 다음에 he liked 여기서 like 이크 소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소리는 없지만 이입 안에서 이 모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like라고는 아니지만 이 크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he liked 이렇게 liked 그럼 크 소리 안 나죠? 예, liked this pair. pair는 짝이에요. 짝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뭐 장갑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그래서 짝을 pair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liked 좋아했습니다. 이 짝을 그럼 이 운동화를 좋아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Chip were the new trainers. Chip이 자 were가 where가 원래 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몸에 걸치는 게 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뭐 장갑을 끼다, 그죠? 그 다음에 모자를 쓰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신다. 그럼 잡으세요. 우리나라 말은 끼다, 쓰다, 신다 다 달라요. 근데 영어는 이거를 그냥 다 wear라고 해요. wear. 그러면은 wear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끼다, 쓰다, 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데 영어는 wear가 되는 거죠. 그리고 wear 말고 또 뭐가 있어요? put on 있죠. on. 왜 on이냐? on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착이라고 했죠. 착. 착. 붙는 거. 왜냐면 끼고 쓰고 신는 게다 몸에 붙잖아요. 그래서 착착착. 그래서 뭔가를 푸시 두다죠. 두다. 두다 놓다. 예, 놓다. 그러면 이런 뭐 신발이나 양말이나 모자를 몸에 두면 이 몸에 착 붙겠죠. 그쵸? 그래서 put on 해도 다뭐 끼다 신다 쓰다 신다가 되고 wea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구분을 하는데 영어는 이걸 다 where나 put on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chip were. 그래서 where 신다의 과거형이 됐죠. 신었다. The new trainers. 새로운 운동화를. chip went. went가 갔다죠. to. 근데 갔다인데 장소 뭐 to school. 학교로. to park 하면 공원으로. 뭐 to the bank 하면 은행으로, bank는 은행이니까. 근데 장소가 아니라 play 놀다죠. 그럼 놀다로 갔다라는 것은 놀러 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뭐 아니면 to see 하면 보러 갔다. 뭐 to 어, to 뭐 to study 하면 study 공부하러 갔다.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친구들한테. The trainers got muddy. Muddy는 진흙투성이. 그래서 그 운동화가 진흙투성이로 get은 변했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변했다. 왜냐면, 잡으세요. 왜 변화이면, 잡으세요. 여기서는 그새 운동화니까 깨끗하죠. 깨끗했는데 진흙투성이로 변한 거니까, 변한 거는 무조건 get이에요. 그래서 운동화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trainers got wet. wet은 젖은이에요. 그럼 또 변했죠. 뭐 어떻게 변했냐? 아까 여기서는 그 진흙투성이었는데, 그죠? 여기 진흙투성이었는데 지금은 또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변했으니까 get을 쓴 거죠. 그래서 운동화가 젖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Dad was cross. 아빠가 화가 났어요. Chip
washed. wash가 물로 씻다인데 washed 씻었습니다. The trainers 그 운동화를. Oh no 하죠. Oh 맙소사. 이런 표현이 되겠죠. Oh no 와 맙소사 큰일이네. 왜 그래요? 아빠가 화가 나서 가는 도중에 시멘트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발에 시멘트가 묻게 되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